안녕하세요. 부자들은 부채를 자산으로 인식 안 합니다. 그리고 위기 때는 돈이 모이면 뭐 부채부터 먼저 갚았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유튜브나 가짜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빚도 자산이라면서 온갖 개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대거 빚을 진 사람들이 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미소지으면서 고민하고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번에 부채 때문에 대거 몰락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저녁에 가족들과 모여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잠자리에서 편하게 잠을 자는 걸 별거 아닌 일, 당연한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 빚더미에 짓눌리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삶이 절대로 보통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1997년 IMF, 2008년 리만 사태를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경제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못 느끼며 사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보험사 부채가 2023년 1월부터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치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 새 국제회계 기준 IFRS 17 그리고 신직업 여력 제도 KICS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한 직업 여력 제도를 시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 목적에 부합하는 자산과 부채의 산출 기준을 이제 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충당금을 더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직업 여력 기준의 50%로 설정했답니다. 뭐, 그리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충격 수준을 미리 이제 감안해서 돈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에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서 보험 부채를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보험사들이 대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뉴스들을 계속 찾아보면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은 꽤나 어려운 거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쉽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점심 먹는 모습. 이게 이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점심시간에 조용히 혼자 가서 혼자 밥 먹고 옵니다. 도시락 싸서요. 왜겠습니까? 함부로 속내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동료들과 같이 가볍게라도 뭐술 한잔하거나 아니면 저녁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보통의 사람의 모습이죠.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빚쟁이가 되면 그런 마음의 여유도 금전적인 여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1997년 그리고 2008년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얼마나 오르냐, 주가가 얼마나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죠. 뭡니까?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 버텨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실직당하는 일이 그냥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한달두달 월급을 못 받아도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한달 벌어서 한달 먹고 사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건설사 부도 얘기도 있고요. 하이마트도 위청거린다고 하고, 뭐 내년에 대기업들 중에서 내년 투자 계획을 준비 못한 곳이 절반이 넘는다고 얘기하고, 시중금리가 마이너스 대출이 뭐10% 넘어갔다고 얘기하고, 이래저래 난리죠. 5억을 7억을 주택담보대출을 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지금 4.0인데 12월 달에 0.5%, 0.75% 올리면 4.5%, 4.75% 되죠. 내년 2, 3월 되면요. 또 5%대 그냥 넘기죠. 이게
아주 먼 이후의 얘기가 아니라 금방 닥쳐올 일이라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마련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남아야지 나중에 무슨 기회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이번 경제 환란기에 몰락하거나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임원이었다. 아무리 얘기해본들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이. 과거 말고 지금.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하고 또 대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출계획입니다. 근데 별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빚을 내려고 해도 빚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뭐 보험사 부채를 시가평가하게 되면 보험회사의 부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채를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충격들이 벌어지는 거죠. 현행 제도에서 바뀌는 건 지금은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에 반영했지만 지금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반영합니다. 시가평가된 순자산에서 손실 흡수성 정도에 따라서 차감하거나 가산한다고 합니다. 신뢰수준 99.5%까지 가게 하자라는 거죠.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요구자본 충격 후 순자산 감소분을 산정한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리스크를 좀 더 세분화해서 더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험사들에게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보험사들이 무너질 수 있는 곳도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한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 저보다는 그 다른 유튜브들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유튜브를 찾으셔가지고 들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다만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수준으로 거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 이 기사를 그냥 읽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IFRS 17 시행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는 걸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IFRS 17 잘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분의 설명을 찾아서 추가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3년부터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진다.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대비가 절실함을 말씀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